오늘은 통풍으로 인한 근육통과 신경통, 사지마비 등을 없애주어 전신통증의 명약으로 통하는 마삭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삭줄은 산이나 들에서 종종 만날 수 있는 덩굴성 식물이고, 옛사람들은 천연진통제로 통증을 없애기 위해 집에 심기도 했습니다. 국내가 원산으로 현재는 꽃이 매우 아름다워서 관상용이나 집울타리용으로 쓰기도 하지만, 추위에 약해 따뜻한 중부이남이 유리한 편입니다. 5월부터 꽃이 피면 꽃향기가 온사방에 퍼질 정도로 멀리서도 향이 진하게 전달해오고, 꽃을 한 송이 따서 향기를 직접 맡아보면 머리가 굉장히 상쾌해지면서 기분을 설레게 합니다. 특히 중추신경인 뇌신경을 자극해 황홀경에 빠져들 정도이며, 꽃을 따서 방 안에 담아두면 우울증과 신경과민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작용이 있어 답답한 마음과 불안한 심신을 안정시켜 정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기도 합니다. 마삭줄은 줄기를 잘라서 주로 약재로 사용하고, 성미는 쓰면서 차가운 성질로 독이 들어있습니다. 꽃차는 약간 매운듯 하면서 향이 굉장히 강하고, 입안에서 꽃향이 계속 맴돌 정도입니다. 작용 부위는 간과 신심에 들어가고, 낙석 등과 회화 등 비단덩굴이라는 생약명을 씁니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천식과 각기 편두통, 각종 동통에 적용하며, 가슴이 답답하면서 결리는 흉통을 없애고자 할 때 쓰입니다. 동의보감에서 마삭줄은 옹종이 잘 삭지 않는 것과 목안에서의 혀가 퉁퉁 부은 것, 소갈 및 쇠붙이에 의한 파상풍으로 몸이 상한 것에 쓰인다고 합니다. 본초 강목에서는 늙어서 오는 피부노화와 주름살을 막는 효력이 있다고 전해지고, 얼굴이 마비가 되고 틀어지는 안면신경마비와 중풍관절염, 간염 및 황다를 치료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줄기를 잘라서 술에 담궈 하루 한 잔씩 먹으면 아픈 통증이 모두 사라질 정도로 약효의 명현 반응이 매우 빠르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다리가 아파서 걸음을 걷지 못하던 사람이 밤에 먹고 아침에 걸어 다닐 정도라고 하며, 심한 막노동으로 인한 뭉친 근육과 통증을 풀어 원상태로 돌려주기도 합니다. 또한 무릎이 시큰시큰 쑤시고 아플 때와 뼈가 부러지거나 염좌가 생겼을 때, 수족이 마비되면서 아파올 경우에도 통증과 부기를 줄여주는 뛰어난 치료효과가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근거로는 상지대학교 논문자료에서 관절염증에 관한 자료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실험에서 마삭줄 추출물은 항염증 반응을 일으켜 염증을 억제시키고, 세포사의 진행을 매우 효과적으로 감소시킴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관절염과 염증 치료, 류마티스 관절염, 골관절염 등의 병증에 쓰일 수가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경북대학교에서는 마삭줄을 물과 에틸알코올을 추출용매로 사용하여 항산화 효과와 항통풍 및 항당뇨 효과를 확인한 실험 내용이 있습니다. 실험 측정 결과 마삭줄 추출물은 각 80.9%, 95.0%, 95.8%의 소거 능력 활성을 나타내었고, 통풍 억제 효과 측정 결과에서는 33.3%와 70%를 보였으며, 에탄올 추출물은 50.5%의 저해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페놀라 함물의 농도에서는 가장 높은 92.6%의 저해하 활성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보았을 때 마삭줄 추출물은 항통풍과 항당뇨 효과, 항산화 작용으로 인한 건강 기능성 식품으로 활용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현재 고질적인 관절염은 전체 연령 중에서는 60대, 50대, 70대 순으로, 노후로 인해 점점 퇴행해져만 가는 관절염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관절염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가기 큰 어려움이 있기에 더 악화되기 전에 마삭줄이나 적절한 약초를 통해서 관절염을 개선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런 각종 통풍성 질환에는 마삭줄 줄기를 잘게 잘라서 햇볕에 건조시킨 다음에 8에서 12g을 물에 진하게 달여서 사용하면 됩니다. 마삭줄은 성질이 서늘하므로 추가로 따뜻한 성질의 감초나 대추를 넣어서 먹으면 중화를 시키면서 독을 해독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 약재로 가시오갈피와 우슬뿌리 또는 위령섬 및 사위질방을 함께 쓰면 신호하다고 할 만큼 빠른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 실험에서는 혈관을 확장해서 혈압을 강화시켜 고혈압에 이롭게 작용하지만, 대량 투여 시에는 호흡곤란을 가져오거나 냉혈과 온혈 동물에게 경련을 강하게 일으키므로 용량을 잘 지켜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 밖에 임상시험에서는 J형 당뇨병 환자의 혈당 강화 작용을 보였고, 면역력 증강과 항암작용, 전립선 비대증에도 효과적임이 밝혀져 있습니다.
마삭줄은 줄기를 주약재로 사용하지만 5월에는 잎과 꽃을 따서 그늘에 3-5일 정도 자연건조시켜 사용합니다. 줄기는 가을과 겨울에 채취해 잘게 썰어서 물에 2-3시간 담궈두었다가 다시 꺼내어 햇볕에 일주일 이상 말려서 사용합니다. 때론 줄기를 찜솥에 5에서 10분 정도 찌어 건조시켜 사용하기도 하며 말린 약재는 기본 5에서 10g을 물 700ml에 넣고 달여서 마시면 됩니다. 술을 담궈서 이용 시에는 5-6개월 정도 숙성시킨 다음에 하루 딱 한 잔씩 마시게 되면 효과가 더 강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마삭줄은 유독 성분이 들어있어 친환경 농업에서는 천연 농약으로 이용할 정도이니 법제를 매우 잘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특히 동물 실험에서 고양이나 마우스에게 용량을 초과해서 복용시켰더니 호흡곤란과 심한 경련 구토 증상이 보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성질이 매우 차가운 편이어서 냉증이 있거나 설사를 자주 하시는 분과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약초 식물이든 간에 남들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모든 사람에게 이로운 것은 아니므로 먼저 전문가 상담을 받으시고 사용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